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기업들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포스코 그룹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에서 옛날에 포항 제철이었죠, 그죠? 네, 네. 포스코에서 포스코 홀딩스로 지주회사로 이제 바꾸면서 그게 얼마 됐나요? 한 1년 됐나요? 네. 1년 좀 넘었죠. 네, 넘었습니까? 네. 다시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로 관련주들이 지금 포스코 그룹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우선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4월 달에 소스퀴즈로 공매도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국인 들이 팔거나 사기 시작한 쇼츠키즈 리스트가 4개인데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첸. 그러니까 요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굉장히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게 있어서 1월 2일부터 지난 어제까지 그 외국인과 기관이 판 포스코 홀딩스 주식이 포스코 홀딩스가 7조 4천억, 포스코 퓨첸이 5천억이에요. 요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뭐 주식을 떠는 이유가 중 하나고 또 어제는 또 펀더멘탈적으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죠. 포스코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포항 제철이었고 역시 포스코 홀딩스의 주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철강인데 철강이 조금 부진했다가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이 지금 1년 만에 다시 1조 원대로 복귀를 하면서 실제 아직 포스코 퓨첸이 뭐 포스코 홀딩스의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매출의 영업이익 비중은 천억이 안 되거든요. 실제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그 철강에서 나는데 그 철강이 작년에 그 태풍 영향으로 그 포스코가 잠겼지 않았습니까? 벗어나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주요 매출체인 포스코의 철강 매출이 올라오고 여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복귀하면서 이제는 펀더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으면서 2차 전지라는 성장주가 합쳐지면서 좀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홀딩스의 실적 얘기하셨는데요. 홀딩스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실적 흐름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우선 뭐 주요 계열사 세 곳을 보면 네. 포스코 홀딩스가 2분기 연결 기준으로 20조 매출에 영업이익 1조 3천억이거든요. 굉장히 1조 원대로 완전 복귀를 했고 네. 작년 4분기 적자였으니까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혜 복구된 부분들이 또 있고 또 하반기에 철강 자체에 대한 호조세도 있고 이 두 가지 겹치면서 영업이익은 3분기, 4분기에도 1조 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서 이 호실치 예상이 되고 표수교 퓨처엠은 사실은 매출이 1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521억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2차 전지 양극재 매출은 한 7, 8천억에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극재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실적이고 솔직히 좋은 것은 사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시면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재료를 취급하는 상사 매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8조에 영업이익 3,500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퓨처엠의 양극재나 2차전지 관련된 원재료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계속 그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4일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설명회 컨퍼런스콜 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이제 앞으로 사업 장기 비전에 대해서 2차 전지 쪽을 많이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전 얘기를 어떻게 제시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요즘 포스코 관계자분들 만나면 네. 기획부서에서 목표 올리기 만들고 나면 분위기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네. 그런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목표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거는 2차 전지 쪽에서 전체 매출액의 한 60% 그러니까 포스코가 원래 그 최정우 회장이 들어서면서 탈스틸을 강조했는데 스틸 이외의 그 철강 이외의 매출액이
스틸 매출을 앞서게끔 설계를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2030년 기준이긴 하지만 62조 정도의 매출액을 발표했는데, 62조는 어느 정도냐면 일단 뭐 양극재에서 한 36조 정도 매출을 발생하고요.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보시면 양극재에서 100만 톤에 36조 정도고, 음극재, 리튬, 니켈 이 모든 부분에서 매출액을 나머지 한 20조 이상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저 프렌드로 된다면 포스코는 2030년쯤 되면 확실하게 이 스틸 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이미 뭐 스틸 기업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포트폴리오 구성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를 계속 올리는 그런 흐름들인데, 조금 전에 보이신 표에서도 보면 양극재의 목표 상향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합니다만 양극재가 많으니까요. 생산량을 얼마나 늘린다고요? 원래 2030년에 생산량 목표가 61만 톤이었어요. 네. 61만 톤이었는데 지난해부터 106조 정도 수주를 하더니 목표치를 100만 톤으로 상향했습니다. 40만 톤을 상향했는데, 이게 100만 톤 정도면 어느 정도로 보냐 하면은, 양극재 100만 톤이면 이게 가동률을 감안하면 이게 만약에 배터리로 다 전환이 되면 470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예상했을 때 전 세계 마켓이요 1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플랜더로 간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부분에서 2030년에 글로벌 넘버 원이 됩니다. 굉장한 목표인 거고, 이게 이 정도 규모면 전기차 100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2026년, 2030년에 그 생산되는 자동차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 정도를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1000만 대면 훨씬 양이라서, 이 정도면 국내 경쟁사인 이제 LG 화학이나 에코프로나 LNF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음극재 생산량도 2030년까지 37만 톤 만들겠다는 건데, 이 부분까지 합치면 뭐 포스코 퓨처엠은 확실히 양극재, 음극재에서 글로벌 넘버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쪽, 음극재 쪽을 주로, 특별히 양극재 생산을 담당하는 건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홀딩스는 사실은 전체 지주사이기도 하면서 그 아르헨티나의 염호 이런 리튬 쪽에 자원 개발과 그거를 또 이제 퓨처엠에 조달하는 그런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리튬 쪽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포스코가 그 아르헨티나의 2018년도에 그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를 하죠. 인수를 하면서 지금 현지에서 2만 5천 톤 정도 규모의 1단계 상하 공장을 현재 건설 중입니다. 요게 건설되고 나면 요걸 가지고 와서, 탄산리튬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 광양에서 한 번 더 가공한 공장을 만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 목표대로 된다면, 리튬의 생산 능력을 30만 톤에서 42만 톤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요 정도 하면 요것만 가지고도 매출액이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니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갖고 있는데, 요거 23만 톤까지 생산을 하면 요게 한 3조 8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철강 외에 소재 쪽으로만 약 20조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단순히 이 소재 쪽의 매출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포스코는 다른 그 2차 전지사와 달리 원재료의 추출부터 생산, 가공, 양극재까지 만드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점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이제 비중을 2030년이 되면 비중이 더 늘어난다. 23년이니까 이제 7년 후에 목표잖아요. 네. 지금은 철강 쪽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많으니까요. 철강 쪽도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강 업황이나 전망은요? 그렇죠. 아직은 뭐 방금 이야기했던 대부분 2030년 이야기고 네. 지금 철강이죠. 철강은 지금 어제 컨퍼런스 콜 이야기를 들어보면 6월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하반기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중국인데, 중국이 그 지난 18일 날에 그 철강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국에서 줄어드는 철강의 수요를 포스코가 공급하면서 매출 상향 효과가 분명히 하반기 나타날 것 같고, 철강은 보시면 주요 수요처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동차와 조선은 괜찮습니다. 하반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신차 판매가 늘고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조선주는 워낙 그 수주량이 많아서 안정적인데, 문제는 건설 가전인데, 건설은 여전히 안 좋을 것 같고, 가전도 회복세는 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철강 수요는 좀 더 완만하게 상승되면서 철강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포스코의 주력인 철강은 하반기 실적은 꽤 괜찮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2차전지 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했고 실적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있다는 거죠. 그럼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을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했냐? 아니요. 3개월, 6개월, 1년 전부터 충분히 얘기했는데, 이제 포텐이 터져서 그죠?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인데,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과열 우려도 좀 있고 전망도 있는데, 주가 부분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양극재가 어느 정도 캐파가 완성됐을 때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밸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의 핵심 경쟁력은 이게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니켈하고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캐파, 만약에 예상대로 60만 톤까지 올라가고 응급자 36만 톤까지 올라가고 다른 경쟁사들도 어느 정도 생산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코스트 싸움이 될 것이다. 그때는 이윤 싸움이 될 것이다. 그때 누가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강점이 현재 포스코 그룹에 대한 그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올리는 잠재적인 어떤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코스트 경쟁률로 갔을 때는 포스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주가 부담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VM이나 에코프로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까지 양극재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전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켓 주민,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 다각도에서 분석해 왔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